마카롱. 일반 애플하고 별 차이가 없겠지만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아, 이게 또 있구나. 이게 로그인 하는데 차량이 등록돼 있는 건 아니네. 콜 멈추기 하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태원로. 언제나 곁에 있는 친절한 택시입니다. 저기서 보자. 그냥 오케이야, 보내면. 듣고 있나요? 나의 이 모든 얘기를 그대 향한 내 깊은 진심을. 전화기를 놓고 갈 뻔했네. 전화기를 놓고 갈 뻔했어. 에휴. 내국인도 아니고 외국인. 매일 그리움 속에 그대를 불러보지만 닿을 수 없는 마음은 나도 이젠 알 것 같아요. 여기 세워드릴까요? 네, 됐습니다. 예, 예. 어디로 모실까요? 죄송한데 앞이긴 한데. 네. 시작을 못. 어디요? 방이동 쪽? 큰 길로 가야 돼요? 아니면? 제 말씀드릴게요. 예. 언제나 곁에 있는. 네. 네. 예. 자동이 꺼졌어. 삐 소리. 내 안에 그대를 놓을 수 없네요. 애써도 그게 잘 안 돼요. 네, 안녕하세요. 형님하고 같이 개인 택시 하는 후배인데요. 아, 예, 예. 예, 형님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바꿔드릴게요. 예,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 네, 예, 예. 아니, 전화기가 왜 이렇게 꺼져 있어요?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된다고. 일반 병실로 옮기신 거예요? 전화기가 자꾸 꺼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연락을 해도 안 되니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알겠습니다. 일단 몸조리 잘 하시고요. 어, 고마워. 병실 옮기시면 정확하면 수원형은 너한테 연락할게. 예, 알겠습니다. 몸조리 잘 하시고요. 어, 예, 예. 여보세요? 네. 아이고, 열심히 일하십니다. 아유, 삥발이 그냥 천지라 그냥. 예. 아야,
형한테 갔다 온 거야? 아, 좀 전에 통화했어요. 면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면회는 돼. 면회는 되는데. 아휴, 알았어. 저녁 먹었냐? 아,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들어가야지, 이제. 뭐, 들어온다고 낮에 일했어? 낮에는 뭐 어저께 그냥 왕창 해놓고 이제 좀 오늘, 나 내일 교육받으러 가야 돼. 어디? 저 약수역에, 마카롱. 너 정크고 한다고 그랬지? 예. 알았어. 고생하고 그 궁금해서 전화해봤어. 예, 알겠습니다. 한번 되면 또 그것 좀 하자. 예예. 예. 담배 맛있습니까? 그 독약입니다. 저도 하루 두가 피웠습니다. 아, 이제는 정말 후회가 있다. 1년 전에만 끊었어도 말입니다. 담배는 모든 것을 앗아갑니다. 그러나 후회할 땐 이미 늦습니다. 후회는 가정을 파괴합니다. 국민 여러분, 담배 끊어야 합니다. 코미디 황제 이주인, 무대에서 그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e late Yul Brynner. I really wanted to make a commercial when I discovered that I was that sick. And my time was so limited. But to make that commercial, it says simply, now that I'm gone, I tell you, don't smoke. Whatever you do, just don't smoke. If I could take back that smoking, we wouldn't be talking about any cancer. I'm convinced of that. 어디로 모실까요? 예, 아차산역 그 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선화예고 쪽으로 좀 가요. 선화예고 쪽으로요? 예, 예. 손님, 여기 YTN 앞쪽인데, YTN 쪽. 잠시만요. 네. 저쪽이세요? 여기 남대문 뒤. 맞나? 여기가, 여기도 버스 쓰는 데고, 저쪽에도 버스 쓰는 데고, YTN 쪽. 잠시만요. 네. 일단 여기 세워주세요. 휴대폰 다 챙기시고요. 네, 긁으셔야 돼요. 예, 영수증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요. 예. 예, 놓고 가는 거 없나 보시고요. 강의장. 4층이면 4강의장이네. 오, 많이 오셨네. 지금 사진 뒤쪽에 본인 성명 혹시 기재 안 되신 분은 성명을 써주셔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게 사진 뒤에다가 성명을 부탁드립니다. 저기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대를 불러보지만
마카롱 일반 애플하고 별 차이가 없겠지만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아 이게 또 있구나. 이게 로그인 하는데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건 아니네. 콜 멈추기 하면 2019년 개해년도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 경자가 누구야? 헛소리 하지 마 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까다롭겠지만 교통법규, 그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에 항시 유의하시고 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보다 재미있는 브이로그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올 한 해, 기해년 한 해 동안 볼 것 없는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고 2019년 한 해 동안 유튜브를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뭔 모르고 시작한 유튜브 나름대로 하나씩 배워가는 재미에 빠져있네요.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과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건강하시고 항상 준법 안전운전 특히 방어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제발 음주사고가 없어야 될 텐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추운 날씨에도 세차를 하러 갑니다. 세차장이 문 열었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봐라. 감사합니다. 가슴 아프게